안녕하세요. 육심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급하게 출조를 했는데요. 짬낙하러 왔습니다. 한 3, 4시간 하고 갈 건데요. 오늘 대물향어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낚싯대가 많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손맛을 느끼고 싶어서 이 불임낚싯대에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첫 밥이 들어갔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낚싯대는 강제 진압을 위해서 짧은 대를 선택했습니다. 해금강 99, 풀 스윙으로 해서 모든 떡밥을 투척했습니다. 그 떡밥이 어떤 조과를 보일지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지켜봐 주세요. 멀리서 와서 힘들었었는데 참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 잘온것 같습니다. 젖수의 육자가 났습니다. 육자, 젖수의 육자입니다. 제가 잠깐 낚시해본 결과, 낮에 수면 위에 떠있던 물고기들이 이제 완전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가라앉아서 바닥에서 막 움직이고 있는데요. 떡밥을 던지자마자 지금 옆에서 쪼물쪼물 찌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본신을 이어들지 집중해서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열림도 좋고, 뻐꾸기 우는 소리도 좋고, 기분도 좋고, 기분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분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수 62cm 나왔습니다. 62cm입니다. 62cm 보이시죠? 제가 지금 낚시를 하면서 시계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왠지 시계를 보면은 집에 일찍 가야 될것 같아서 시계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마음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찌올림이 찌가 올라옵니다. 그치? 와, 진짜 멋지게 올라오죠. 그쵸? 진짜 멋지게 올라옵니다. 이야. 벌써 3주째입니다. 오늘 밤낚시 제대로 왔습니다. 아주 제대로 출조를 한것 같습니다. 이번 향어는 육자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사이즈를 재지 않으려 했는데 다행히 자동 방생되었습니다. 이제 몸이 졸리기 시작합니다. 졸리고 몸이 많이 피곤해진 것 같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떡밥만 쓰고 철수 준비를
서서히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더 하려고 하는데 입질을 과연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남아있는 떡밥을 다쓸 때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진짜 쫄 멋있죠, 그쵸? 진짜 장치 찌탑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와, 낚싯대 우는 소리까지 완전 끝내줍니다, 끝내줘. 아, 졸리던 눈을 완전 확 띄어겠네요. 몸이 피곤했는데 갑자기 몸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분 아시죠? 그쵸? 와, 진짜 기분이 조금 전하고 완전 다르네. 완전 달라요. 보시죠. 6자. 6자가 없습니다. 61cm입니다. 61cm. 오늘 모두 스윙해서 떡밥을 주었는데요. 그 떡밥이 역시 떨어지지 않고 제 역할을 한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웬만하면 옆에 사람들 피해 주지 않는 이상 떡밥을 솔솔 채르지 말고 스윙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찌올림 또 올라오죠, 그쵸? 쫙 올라옵니다.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갈 수가 없어. 이렇게 랜딩하면서 이렇게 저절로 탄식이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되길, 마지막이 되길 기다리는데, 계속적으로 찌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대물고기입니다. 대물고기 한30 정도 될것 같습니다. 30 정도. 35. 부모 사이즈 35입니다. 35. 35가 났습니다. 부모들. 이제 마지막으로 떡밥을 투척했습니다. 오늘 총 지금까지 7마리를 잡았고요. 수많은 쫄림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떡밥을 던지자마자 한 번에 한수 할 정도로 한 번은 찌올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찌탑을 찍고도 못 잡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한 6번 정도가 있었고요. 지금처럼 쫙 이렇게 다 올라옵니다. 다 올라오고 진짜 다 황홀한 다 찌올림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마지막으로 아마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곧 이제 제대로 된 피싱 시즌이 되어 오는데요. 여러분들도 손맛 많이 보시고 제 영상 끝까지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 여러모로 저를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운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편안한 밤 보내세요. 행복한 주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입니다. 6.